봄이 왔어요, 진짜. 근데 그러다 보니까 봄이 되니까 사람들이 슬슬 이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. 그럼요. 마스크 썩 계속 쓰고 있었잖아요. 어, 네. 그런데 이제 사진이라도 찍으려면 살짝 요새 밖에서 내린 그때 가도 오늘 현타가 왔잖아. 왜요? 피부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. 이제 곧 마스크가 벗을 날이 오겠죠. 얼마 이제 좀이 지나면. 그러다 보면 되게 신경이 많이 쓰일 거고 시술이 저는 오히려 더 늘지 않을까라는. 네, 맞아요. 그런 약간 이미 제 주변에서는 이제 시동 걸고 있어요. 부릉부릉. 이제 피부과 가려고. 근데 오늘 그동안 저희가 그냥 일반적인 피부 시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. 한 질문이 좀 들어왔는데, 아토피 환자도 혹시 이런 피부 시술을 받아도 되느냐? 뭐 물광주사 같이 이렇게 뭔가 보습을 주거나 아니면 뭐 스킨 보톡스를 한다거나 무슨 힐러를 맞는다거나 이런 걸 해도 되는 건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. 아토피 환자도 네. 너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경증일지 중증인지 중등도일지에 따라서 아니면 치료가 되고 있는 상태인지에 따라서 답이 분명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. 또 하나는 이게 우리 아토피라는 단어와 민감성 피부가 혼재되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. 아~ 그러니까 이 환자가 내가 아토피예요? 라고 얘기하는 환자. 네. 아니면 정말 아토피 피부면 L2009 진단명을 달고 약을 바르고 있는 환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상상하건대 이분은 아직 환자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니까 이런 아토피 환자, 민감성 피부 환자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민감성 피부도 여러 가지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저는 이제 아토피 같은 민감성, 이거는 네. 건조하고 염증이 잘 생기는 네. 그런 피부를 그러니까 아토피성의 어떤 민감성 피부라고 했을 때 시술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답이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네.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찌르고 막 하는 거 해도 되냐. 이런 얘기를 한번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네. 네.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 볼까요? 네. 그러니까 아토피 피부염은 요새는 이제 예전에는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치료제가 전혀 없었어요. 그래서 항상 얼굴에 뭐 진물이 나는 분들 있고 너무 건조한 분들도 있는데 요새는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 치료가 된 걸 유지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? 건조하다는 거. 건조한 거죠. 그러니까 보습제를 상당히 픽한 걸 사용하지 않으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문제. 또 하나는 조금만 자극을 받아도 염증이 생기고 과도하게 되면 진물이 나는 정도까지 생길 수 있다라는 가정을 갖고 네. 가야 돼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을 시술을 할 수 있냐? 가능하죠. 가능하죠. 왜냐하면 주사성의 민감성 피부가 아니기 때문에 열을 가해도 빨개지지는 않아요. 주사성은 조금만 열을 가해도 혈관이 확장되고 시뻘개지는 그런 게 있는데 아토피 환자들은 그 정도까지는 가진 않아요. 그러면 열을 가하는 시술도 가능? 가능은 하죠. 네. 그런데 얘네들은 조금 과하게 되면 염증, 진물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과하게 하진 않는 건 좋은 것 같아요. 네네. 보톡스나 필러 다 가능합니다. 주사를 찌른다고 해서 그 안에다가 넣는 거지 겉에다가 어떤 장벽을 손상시키는 일은 거의 안 하기 때문에 물광 정도로 하면 진피가 단단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예쁘게 보일 수는 있어서 뭐 물광 보톡스 가능하다라고 봅니다. 또 하나는 이제 하지 말아야 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피부 장벽이 약한 분들이죠. 그런 필링 못하게 해요. 아, 요새는 이제 또 피부과에서 막 아쿠아 필링부터 시작해서 뭐 네.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필링 종류는 저는 아토피성에 민감한 피부들한테는 필링을 그렇게 권하지는 않아요. 각질이 생겨도? 각질이 생기면 보습제로 저희가 자꾸만 가라앉힐 방법을 찾아야지 얘를 벗겨내는 순간부터 염증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차를 찔러서 뭐 넣는 거 괜찮아요. 레이저를 해서 하는 거 괜찮아요. 레이저는 그냥 어떤 에너지를 밑에다가 쏘는 거지 네네. 겉에다가 뭘 태우거나 하는 일은 하지 않기 때문에 걔네들은 괜찮아요. 근데 이 레이저는 좀 힘들 수 있죠. 소위 말하는 프락셔널 레이저. 프락셀 같이 구멍 뚫는 것들은 네네네네. 회복하는데 장벽까지 다 올라오기 때문에 얘네들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. 또 하나는 그런 레이저를 하고 나면 듀오덤 같은 걸 붙여야 되는데 여기에 접촉성 피부염이 생길 가능성이 남들보다 높아서 뭘 계속 붙여야 되는 시술을 하는 거는 조금 말립니다.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가 스킨 보톡스, 소위 말하는 하이알루론산을 얇게 치고 한 달 정도 이쁘게 보이겠다. 상관없어요.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. 요새 MTS라고 해서 집에서 이렇게 약간의 이제 상처를 내가지고. 집에서 하는 정도는 솔직히 큰 데미지는 입히지는 않을 거예요. 그런데 저희가 보통 딥하게 하는 것들은 자극이 있을 수 있고 걔네가 염증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엔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. 웬만한 피부과 전문의들 이런 피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아토피성이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주사성이 강하다. 그건 손 안 대는 게 답이거든요. 그거 이거는 사실 전문의가 딱 보고
진단을 먼저 내린 후에 그렇죠. 뭐 추천하는 시술이라면 받아도 되는 거고 네. 만약에 추천하지 않는다 하면 그거는 진짜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.